엄마 이거 이쁘다요. 그게 뭐예요? Rabbit. Rabbit book? 네. 책 한 번만 더 이쁘다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똑똑하고 게으르게 똑개우가 올린원의 김준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놀기, 훈육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사실 아기가 깨어있을 때 놀아주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것이 먹이기나 재우기에 비해 노동의 강도로 따졌을 때 절대 덜하지가 않습니다. 종일 옆에서 책 읽어주기, 방안 상황 생중계해주기, 벽에 붙어있는 그림 포스터 보면서 설명해주기, 말 못하는 아이에게 독백하기까지. 제한된 장소 안에서 새로운 컨셉의 재미와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마 인생에 웃음기를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첫째 때는 아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왠지 애처롭게 느껴지고 내가 자극 제대로 주기 임무 수행을 뭔가 덜하고 있는 듯해서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압박도 심해서 의미 없이 놀아줄 바엔 교육적으로 놀아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 8개월 된 아이를 앉혀놓고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플래시카드로 단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때 아이는 표정으로 엄마 지금 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콩나물이 물을 한 번에 쫙 흡수해서 크는 것이 아니듯 내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가 똑똑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과연 저와 아이에게 행복하고 교훈 넘치는 시간이었을까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에는 보스턴 컬리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행복감은 부모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보다 집에 돌아온 부모의 기분이 어떠한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밤 늦게까지 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 두 번째, 좋아하지 않는 일을 적은 시간 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 일과 일을 비교해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밤 늦게까지 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더 잘 지냈대요. 결국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으로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고 자주 출장을 다니는 경우 부모는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는 부모를 그리워할 수 있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해요. 부모가 행복감을 느끼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말이죠. 책에서는 심지어 현재 직장에서의 일이 힘들고 하기 싫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집에 가지 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합니다. 괴로움을 참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셈인 거죠. 엄마도 놀이 전문가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놀이는 따로 있지 않다. 그저 엄마와 즐겁게 놀며 대화와 눈빛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효과가 있다. 명쾌하죠? 놀이에서도 함께 놀아주는 엄마의 태도가 키포인트입니다. 아이와 놀아줄 때도 유용한 똑개 스케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에 앞선 기본 대전제는 엄마도 즐겁게 놀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첫째 때는 플래시카드 활용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도 교훈도 감동도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알려주면 충분해요. 아이 코앞에 플래시카드를 들이밀고 이건 사과야, 이건 책이야, 이건 피아노야 이렇게 알려주는 건 어색하고 자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도 수동적인 시간이고요. 아기랑 엄마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아기도 결국 나중에 기억하는 건 엄마와의 즐거웠던 시간이니까요. 차라리 가끔씩은 엄마가 읽고 싶었지만 육아 때문에 미뤄뒀던 홈 인테리어 서적이나 패션 잡지 이런 것들을 실감나고 재밌게 읽어줘 보세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유년 시절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 바보 같은 놀이일지라도 엄마, 아빠, 형제들과 마주보며 마구 깔깔대며 웃고 떠들던 그런 순간이지 않던가요? 정작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건 그런 시간들이지 의무감에 같이 책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노는 부분에서 맞아요. 제가 진짜 공감을 했는데 맞아 이거 글랜도만의 영세유가 그 나오는 대광반산 훈련 이거를 하셨다고요?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진짜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는 막 정말 뭐 완전 뭐 전투력 완전 만렙 올라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육아서 막 줄치며 보고 막 이러던 시기인데 엄청 열심히. 참 글랜도만의 영세유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대광반사가 뭐냐면 아기 눈에다가 빛을 쏴주면 홍채가 줄어들었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커져요.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수첩에다가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어떤 간격을 하겠다고 적어놓고서 마치 운동 계획표 세우듯이 아니 그때는 또 시댁 근처에 살아서 어머님이 되게 잦은 방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오건 상관없이 잠깐 대광반사 훈련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깜깜한 방에 은교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는 불을 다 꺼놓고 이 그 핸드폰 손전등으로 이거를 눈알이 따라오는지를 막 관찰하고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 이러고 간격을 맞춰서 몇 초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제가 왜 저러지? 미쳤나? 막 이런 진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잠깐 대강반사 훈련을 하고 오겠다. 그러고 그때 왜냐면 거기에 얘가 뭐였냐면 이게 아이들마다 시각이 발달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얘가 나왔어요.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 문화가 100일 전까지 빛을 안 보는 천막 안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있는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서 처음 빛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안 보였다는 거야. 앞이 빛을 아예 못 봤으니까 그동안. 근데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불을 껐다 켰다를 누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시각이 더 먼저 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발달이 근데 먼저 단순히 먼저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로 인해서 언어나 뭐 여러 가지 발달들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이러니컬한 게 그걸 읽었으면 그럼 수면도 얼만큼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요거에 꽂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죠. 아 정말 이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저도 육아 서적을 읽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영세 때는 이제 막 그런 천재성이 발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언어 자극을 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새벽 6시에 아기가 깼는데 거기다 대고 너무 졸린데 끊임없이 말을 거는 거예요. 족백놀이. 근데 아시죠? 그 대답도 없는 애기한테 말 거는 것만큼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 없어요. 네, 진짜 그래요.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이걸 안 해주면 아이의 언어 자극이 안 될 거라는 그 사명감에 새벽에 눈 뜨자
빨을 계속 걸고 그게 또 안 되면 막 벽에 붙어 있는 거 계속 읽어주고. 어, 맞아, 맞아. 그 노동을 한 거예요. 어. 그 힘든 시기에 졸려 네, 죽을 것 맞아. 같은데. 사실 아기가 어. 울지 않으면 옆에서 좀 자도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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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아기를 뭔가 그냥 혼자 놀게 놔두면 되게 죄책감이 들고 뭔가 방치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 열심히 했던 것 네. 같아요. 왜 그랬나 싶어요. 아 정말. 그래서 요새는 제가 올인원에는 놀이를 스페셜 타임, 블렌딩 타임, 언론 타임으로 분배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강의에서도 그렇고 이제 만나서 코칭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면 요거에 대한 질문이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로리님 그러면 이거를 몇 퍼센트로 비율을 몇 퍼센트로 가져가면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요새 어머님들의 질문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면도 다 그런 유의 질문이 많아졌어요. 더 옛날 과거와 비교하자면 그런 것들을 어떤 마음에서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요새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사실 블렌딩 타임이 뭐냐면 우리가 빨래를 하면서 같이 그냥 공존하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그냥 공존한다 그리고 내가 취미활동을 하면서 공존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여기에 그냥 소파에 앉아있다 그럼 블렌딩 타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 할 일을 하면서 공존하는 게 블렌딩 타임이거든요. 네네. 스페셜 타임은 정말 뭐 타이머 딱 10분 맞춰놓고 눈을 마주보고 200%의 관심을 걔한테 주는 거고 언론 타임은 나는 얘가 보이는데 얘가 나는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얘가 혼자 놀 기회를. 근데 이게 처음 키울 때는 언론 타임을 정말 주기가 너무 힘들게 되고 맞아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 옆에 가가지고 말 걸고 막. 네. 정말 VVIP 고객을 응대하는 그 최선의 마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마크 항상 1대1 전력 마크 그걸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둘째 연우를 키울 때 사실 저는 스페셜 타임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블렌딩 타임과 언론 타임의 두 개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둘째만 나와도 사실은 그 두 개로 주로 가게 되고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아기가 좀 크니까 혼자서 놀면 놔두게 되고 너무 땡큐한 거예요. 네. 같이 놀자 그러면 너무 힘들고 역할놀이의 그 끝없는 지금 제가 지금 그 상황에 알죠. 역할놀이를 24시간 할 수 있는 그 네. 아이와 막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정말 그래요. 그래서 혼자 놀면은 건들지도 않고 저는 이제 나오죠. 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굳이 거기 옆에 가가지고 진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혼자 노는 게 되게 발달에 엄청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 하루 종일 그건 좀 그렇겠지만 그 기회를 못 줘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거든요. 처음 키울 때는. 왜냐면 혼자서 놀 때 정말 뭐랄까 수동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아. 자기가 흥미 있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컵도 내가 이걸 막 꾸집어 보고 뭔가 만지작거리고 페트병 하나를 가지고 놀더라도 자기가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시냅스가 발전을 한대요. 근데 오히려 내가 옆에서 막 자극 준다고 플래시카드 막 들이밀고 이런 게 되게 수동적이고 뭐 자기가 흥미 있어서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죠. 언론 타임에.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평온한 시간이 흐르다가도 별안간 뜻밖의 불현듯 갑자기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아이의 발작적인 울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때와 짜증. 마치 평탄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지뢰를 밟아버린 느낌이 들죠. 부모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리액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대개 부모의 머릿속을 카오스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이는 화와 때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에게 배움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는 안정감과 사회성, 자존감, 배려를 배울 수 있다. 훈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은 모두 잊어보세요. 이제 똑개와 함께 훈육의 정의부터 다시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훈육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근시적,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 했으면 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 그 보기 싫은 행동을 바로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목표. 아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 있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훈육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훈육이란 벌을 주거나 아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아이의 삶에 필요한 스킬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인드의 탑재가 필요합니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훈육. 네. 이게 막 정말 안 되라는 말도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훈육이 진짜 갈수록 정말 육아의 꽃이 훈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예 처음 틀부터 저는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틀을 얘기하자면 또 너무 재미가 없이 막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안 돼만 먼저 살짝 보면은, 예를 안 들어, 안 돼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안 쓰는 게 좋다고 하고, 이제 되도록이면 그래를 쓰고, 정말 안 될 때 안 돼를 써먹으라고 해요. 네네. 특히 돌이나 두돌.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연령별로 나눴어요, 훈육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그 행동이 우리 부모님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행동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를 내가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려면은 이 연령에 해당되는 발달 단계와 그 지식 정보를 알아야 이 행동을 허용할까 말까를 정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돌전만 만약 얘기를 하자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막 입에 뭘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돼, 안 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걔가 이제 6, 7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입에 넣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허용하게 하려면 그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넣어도 안전할 것들로 서라운딩을 딱 해놓고, 그리고 뭐 그와 마찬가지로 베이비 프루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열어서 너무 위험한 것들이 있는 곳은 락킹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예 그 환경을 좀 안전하게 조성을 해두면 사실 안 되라고 말을 할 확률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돌전은 특색이 요 상황 나후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떨어뜨리는 것도 되게 재밌어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유리컵 같은 거를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는 빨리 그냥 말랑말랑한 공으로 바꿔주면서 이거는 떨어뜨리면 위험하니까 이걸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대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네네. 그걸로 이렇게 뭔가 환경을 조성해 주면은 안 되라는 거를 좀 안 할 수 있고 훈육은 사실은 큰 틀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커넥션 작업이 항상 1순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한편 되긴데 예,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훈육이. 네네. 근데 너와 내가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어떤 인생 레슨을 준다고 해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먼저 접속을 해야 돼서 네. 그거를 이미지 컷으로는 항상 플러그인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플러그인 이렇게 딱 접속되는 거 있죠. 네네. 그렇게 아이와 일단 딱 한 편이 돼야 되는데 Say what you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내가 그냥 본대로 얘기를 하는 게 커넥션 작업이에요. 되게 힘든 일이겠지만 네. 저도 이제 써먹었을 때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되게 악기는 아기 쇼파가 있었는데 은교나 연우나 자기가 앉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은교가 먼저 딱 앉아버렸거나 연우가 먼저 앉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연우가 막 난리인 거죠. 막 배를 깔고 막 엉엉 울어요. 근데 그때 은교야 너 빨리 일어나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먹히고 절대 안 먹히죠. 네, 오히려 더 막 이상하게 가고 더 안 나오려고 네, 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본 그대로를 관찰한 대로 어떠한 판단이나 설교, 훈계 이런 걸 완전 배제하고 중립적인 감정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데 은교야 연우가 이렇게 속상해서 뭐 배를 깔고 이렇게 막 바닥을 두드리면서 울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그러면 얘가 그걸 보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그 전략을 썼을 때 일어나거든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뇌는 크게 위아래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층 뇌, 1층 뇌. 감정적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파충류의 뇌, 원시적인 뇌, 불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인 반응을 하지요. 두 번째로는 위층 뇌, 2층 뇌라고도 불리는 이성적 기능, 인간의 뇌, 얼음의 상태를 뜻하는 뇌입니다. 평정심 또는 생각해본 뒤에 반응을 하는 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1층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달되어 있지만 2층 뇌는 20대 후반까지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뇌를 집에 비유하자면 아이는 2층 기초 공사 중인 거고 부모는 2층 뇌를 만드는 공사 관리 감독인 셈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피드백은 아이에게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아이가 이성에 앞서 감정을 내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화가 나 있다면 아이의 1층 뇌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이가 이런 상태면 부모도 함께 흥분하면서 더 화가 나기 마련인데요. 이때 바로 반응하기에 앞서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본 뒤에 리액션을 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날 때 떠올려야 하는 질문 세 가지. 왜, 무, 어. 먼저 왜입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두 번째는 무엇을입니다. 이 순간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 아이에게 어떤 교훈을 선물하고 싶은 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훈을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4살짜리 딸이 제 등을 때리고 노트북을 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잠시 진정하고 반사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물리적인 고통, 위협이 느껴지면 일단 싸움 모드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폭발 직전에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려면 건강한 노력이 수반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 원시적인 뇌를
파충류의 뇌, 도마뱀의 뇌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응은 철저하게 무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배가 고픈 상태이거나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셀프케어입니다. 부모는 반응을 아래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과 생각해본 뒤의 반응. 가능한 빨리 잠시 화를 멈추고 앞에 세 가지 왜, 무, 어의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좀 더 명확하게 부모와 아이 간에 무엇이 오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깔려있는 원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폭발할 때 1층 뇌라고 제가 네이밍을 한 거기에 이제 막 휩싸여 있는데 우리는 2층 뇌의 스위치를 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켜주는 전략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깔려있는 대전제가 관찰한 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는데 내 선입견이나 어떤 판단을 안 가지고 그냥 말해주는 것만으로 얘랑 이제 얘 이게 2층이 조금씩 건드려지면서 네. 한편되기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이걸 근데 말씀드리면 사실은 두 단계로 나뉘어야 되는 게 말을 할 수 없는 단계의 유아 가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가 되는 단계의 유아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더라고요. 네네. 실전에서 어머님들이랑 해보니까 그래서 뭐 말을 못하는 만약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돌전은 말을 못하잖아요. 뭐 이럴 때는 사실 그 읽어주는 것을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읽어주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손짓, 몸짓, 제스처 뭐 이런 것들, 표정 이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내가 대변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약간 한 중간 단계 유아는 유아어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짤막한 어구를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단계는 길게 얘기하면 어차피 뇌에 안 들어와서 뭐 화났어, 화났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일단 커넥션 작업이 들어가 야 되는 게 1순위인 거죠. 네. 아이가 이렇게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게 정말 최악의 대응인 거죠. 맞아요. 절대 그러니까 안 먹히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저도 사실은 실수를 저지르는 적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가 오늘 1층 내에 제일 오래 있었다고 항상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도 옛날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터라 우리는 어른임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뇌가 정말 1층밖에 없고 2층은 설계도면을 그리는 상황이래요. 근데 우리 어른도 사실 1층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우리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얘가 이렇게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때는 그냥 그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말하거나 감정 자체를 부인하는 게 제일 안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고고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대로 그 상황을. 예. 네. 이게 예를 들면은 더 와닿는데 부정을 우리가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을 현실에선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가는데 뒤에서 애가 엄마 오늘 엄마 사고 낼 것 같다고 차 사고 낼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데 제가 이제 배운 훈육 워크숍에서의 반응은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10년 무사고 경력의 뭐 운전 면허증 운전자야. 엄마가 너 학교 데려다 줄 때 언제 사고 낸 거 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근데 그거는 얘가 느낀 감정 자체를 부인한 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감정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파도와 같아서 올라갔다가 결국 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감정을 느낀 거 자체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 뭐 뭔가가 조금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져.
있어? 뭐 불안한가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주는 건데 현실에선 이제 우리도 그런 반응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맞아요. 그게 노력 없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반복적인 막 연습 훈련이 진짜 필요한 거죠. 네. 그와 유사한 게 그런 거. 친정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 나 외할머니가 싫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럼 그 싫다는 감정 자체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내 엄마 욕을 하니까 너 그런 말이 어딨니? 할머니를 싫어하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감정 자체를 근데 이게 동생 봤을 때도 동생이 싫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쵸. 네가 왜 동생을 싫어해? 너 동생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감정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준 거라서 그러네요. 네. 진짜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타임아웃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의 맞나이를 1분으로 생각해서 침착하게 앉아있으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만 3세라면 3분간 앉아있게 하는 거죠. 타임아웃이 끝났다고 하면 아이는 일어나게 되고요. 타임아웃은 정말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닌 긍정적 타임아웃으로 쓰셔야 해요. 타임아웃은 아이의 부모의 2층 뇌,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머리를 식히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처벌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타임아웃이라는 용어 대신 2층 뇌 가동 준비 시간 혹은 머리 식히기라고 바꿔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타임아웃을 할 때 기억할 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4세 미만 아이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임아웃을 처벌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타임아웃의 목표는 처벌이나 잘못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아이에게 마음을 가라앉혀 기분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랍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으면 긍정의 타임아웃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처벌과 다름없습니다. 공간에 아이를 가두려 하는 힘겨루기식이 되니까요. 저 또한 타임아웃을 잘못 이해해서 첫째에게 소리를 지르며 생각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반협박식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곤 했는데 그때 울음은 엄마 미워하는 원망의 울음이었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타임아웃은 주로 4세에서 9세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바르게 사용하려면 이것 또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요. 아이를 고립시키면서 부모의 심한 말과 행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이는 버림받고 또 모욕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읽어보시곤 훈육을 잘못해온 것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육아에 있어서 과거를 후회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인 오늘부터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엄마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아이는 자신의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나중에 자녀와 함께 그것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유대감 재형성의 경험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것이 최선이 아니었다고 느끼더라도 낙담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뇌는 일생을 통해 자라니까요. 저도 공부와 연습을 통해서 단순한 야단치기가 아니라 똑게 훈육을 똑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와, 탈구!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또 깨우가 올인원의 김준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신 엄마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육아가 정말 안 해본 분야라서 누구나 힘들고 정말 가장 힘든 게 처음 아이 돌전 육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정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나 자신을 계속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만약에 또깨 육아를 읽게 된다면 이것을 또 힘들 때 읽다 보니까 뭔가의 강박이나 이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템포 조금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키워보자라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너무 또 이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참고차 보고 조금 시야를 이렇게 좀 넓혀본다는 차원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제 욕심을 내보자면 개월별의 그 잠에 대한 특성을 좀 알고 임해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육아서적의 그 함정인데 살짝 나랑 다르다고 확 느끼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책한다거나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깨유가 김준희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너무 유용한 팁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또 훈육 관련된 책도 이제 나오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네, 계시나요? 지금 5월, 6월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잠은 사실은 너무 오랜동안 제가 질문과 답을 하다 보니까 어플을 지금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네.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매 기수별로 어머님들이 바뀌지만 사실은 우리가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공경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거나 정말 비슷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차라리 그렇게 보실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플 나오면 또 어머님들께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고 새로운 책 나오면 또 저희 팟캐스트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유익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책 나오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자 주주 주주 인자 주주 자 나 주주 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